네, 안녕하세요. iOS CI/CD 도구 장단점 분석 및 환경 구축 세 번째 강의 진행할 소프트웨어학과 20 약권다현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단 저번 시간에는 패스트레인 환경 구축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엑스코드 클라우드 환경 구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엑스코드 클라우드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CI/CD 환경 장단점 및 활용 분야 파악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엑스코드 클라우드는 엑스코드 자체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CI/CD 도구이고요. 엑스코드 클라우드는 이제 코드를 커밋할 경우에 자동으로 빌드를 실행을 합니다. 이는 이제 개발자들이 최신 코드 상태를 항상 확인할 수 있게 해주며 버그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도 도움이 줍니다. 다양한 브랜치에 뭐 예를 들어서 푸시 뭔가 커밋이 된다든지 아니면 풀리퀘스트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동으로 빌드를 수행을 하면서 변경 사항의 영향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닛 테스트 그리고 UI 테스트, 통합 테스트 등 다양한 테스트를 자동으로 실행을 해서 코드 품질을 유지하는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요. 테스트 결과가 상세한 리포트 형태로 이제 클라우드에 제공이 되면서 문제 발생 시 즉시 알림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외포 관리인데요. 테스트 플라이트와의 통합을 통해서 베타 테스터에 대해 자동으로 앱을 배포할 수가 있고요. 앱스토어 커넥트와 연계를 통해서 앱스토어로의 배포를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팀 내에서 빌드와 테스트 결과 이런 부분을 이제 팀 내에서 공유할 수 있으며 문제 발생 시에 공동으로 대응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개발자, 디자이너, QA 등 이제 팀원들이 뭔가 다른 화면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CI/CD 환경을 공유함으로써 협업이나 효율성이 증대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코드 클라우드는 이름에도 나와 있어서 알수 있다시피 엑스코드 아이디랑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별도 설정 없이 클라우드 기반의 CI/CD 환경을 바로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한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이렇게 간단하게 이론 설명은 진행을 했고요. 바로 실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가져왔고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정보를 많이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남아 코드를 보여드릴 예정이고 엑스코드 클라우드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일단은 여기 이 엑스코드 클라우드 창을 보시면은 왼쪽 위에 여기 보시면은 이 플레이 버튼이랑 중지 버튼 아래쪽에 폴더 그리고 무슨 이상한 버튼들이 이상한 아이콘들이 다 있는데 여기서 가장 오른쪽을 선택을 해줍니다. 네. 가장 오른쪽을 선택해주면 이제 로컬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이게 로컬에서 이제 언제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는지 빌드를 했는지 이런 게다 나오는 게 지금 현재 이 빌드이고요. 요거 2시 38분에 실행한 게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일단 중지를 해주고요. 여기서 바로 옆에 있는 클라우드로 들어갑니다. 클라우드 들어가면 build test and distribute with Xcode Cloud라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get started를 누르면 바로 Xcode 클라우드 설정이 시작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요것도 한번 볼수 있는데요. App Store Connect를 이제 애플 디벨로퍼 프로그램을 결제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앱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엑스코드 클라우드 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여기에도 엑스코드 클라우드에서 카이브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이고요. 카이브 빌드 테스트 및 배포 현재 그 엑스코드 클라우드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작하려면 엑스코드에서 워크플로우를 생성하십시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엑스코드를 열기를 하면은 바로 네. 이 부분을 이제 실행하게 되는데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클라우드에서 Get Started를 누른 다음에 바로 로딩 완료되면 Next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아마 이런 식으로 지금 저는
미리 세팅을 해놔서 괜찮을 텐데, GitHub 링크를 첨부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이제 사용할 GitHub 레포지토리의 주소를 갖다가 복사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넥스트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이렇게 리뷰 워크플로우라고 나와 있는데, 이 작동하는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봐라 라는 건데, 저는 미리 세팅을 해봤지만 한번은 일단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Edit Workflow로 가면은 다음과 같이 전화를 일단 디폴트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여기 HTTP 여기 GitHub, Hive, Azure, Front iOS라는 레포지토리에 있는 이제 뭐 브랜치에 푸시가 되었을 때 그때 그거를 엑스코드 클라우드에서 테스트를 하고 빌드를 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엑스코드 버전과 macOS 버전을 관리를 할수 있고요. 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은 메인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 플러스를 해서 여기다가 뭐 디플로이 이렇게 만들어가고 디플로이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은 일단 저는 메인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deploy preparation 이런 식으로 그 배포 준비가 되면은 바로 앱 스토어에 배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전 단계인까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바로 앱 스토어에 출시하기엔 좀 그러니까 노은에다가 일단 체크를 해놓고, 이 부분도 다 아마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간단하게 이제 가장 기초적인 것만 알려드리기 때문에 이 포스트 액션스나 아니면 이제 액션스의 다른 부분, 그리고 이제 스타트 컨디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나중에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심화해서 작성할 생각인데, 일단은 지금은 그냥 아카이브화하는 거를 목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다 둘러봤으면은 요거를 세이브를 하고요. 그리고 넥스트로 넘어갑니다. 로딩 소스 코드. 네. 여기 카이브 아주 프론트엔드 iOS를 불러오겠다. 여기에 소스 코드를 불러오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넥스트를 한번 더 눌러줍니다. 자, 그렇게 하면 컨펌 앱온앱 스토어 커넥트. 자, 컨펌하라. 이겁니다. 컴플리트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Hive is 뭐뭐 프로젝트 네임 is now configured for Xcode Cloud 라는 말이 나오면은 성공적으로 된 겁니다. 여기서 스타트 빌드를 누르면 바로 빌드에 들어가고요. 클로즈를 누르면 그냥 그 연결된 상태로 그대로 되는데, 일단은 저희 클로즈를 하고 바로 빌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프로덕트에 들어가 주시고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자, 커밋. 여기 인테그레이트의 커밋에 들어가셔서요. 여기서 커밋 메시지를 한번 제가 써줄 겁니다. 일단 제가 방금 전에 캘린더 뷰라는 부분을 수정을 했습니다. 아, 홈뷰를 수정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홈뷰라는 부분에서 여기 이제 이미지를 추가를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 인테그레이트를 가서 커밋을 보면은 홈뷰를 수정했다라고 나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제가 커밋 메시지 작성하는 원칙에 따라서 픽스 수정을 했다. 홈뷰에서 캘린더 버튼을 수정을 했다 하고선 제가 이걸 스테이지 5를 하고 이것을 커밋을 할 겁니다. 자, 커밋이 된 거를 네, 뭐 이거 확인할 부분이 있으신 분들 확인하실 거고요. 확인하고 나서 푸시를 합니다. 우리 지금 메인에 푸시를 완료를 했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완료를 하면 GitHub에 가서 보게 되면 프론트엔드 iOS에 방금 fix home view calendar button이라고 이런 식으로 커밋이 완료가 됐고요. 이 상태에서 엑스코드 클라우드를 한번 다시 로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커밋 창이 뜨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메인 브랜치에 제가 방금 커밋했던 이 커밋 픽스 홈뷰 캘린더 버튼이라는 사항에 대해서 바로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미리 해두셨던 분이나 아니면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엑스코드 클라우드에서 GitHub 계정을 식별할 수 없습니다. 맞춤형 빌드 보기를 활성화하고 연결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한번 인증해 볼까요? 아 누르면 바로 되네요. 혹시라도 뭔가 더 해야 될 설정이 있으면은 그 부분은 이제 영상 잠깐 멈추시고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대로 이렇게 여기에 있는 메인 브랜치에 제가 푸시를 했을 때에만 이런 식으로 여기서 커밋이 완료가 되고 그거를 이 빌드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드에 올린 거에서 이 첫 번째 빌드를 테스트하는 중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빌드 되는데 작은 앱 같은 경우에는 한 30초 정도에서 좀 큰 앱은 한 2분에서 2분 30초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 2분 정도까지 일단 요거 빌드가 완료될 때까지 엑스코드 안에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아까 전에 갔던 대로 여기 클라우드에 가서 클라우드 가면 아까 전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뭐 아이콘이 생기게 됐고요. 여기서 디폴트 이렇게 해보면은 여기 지금 여기에서 앱스토어 커넥트에서 보이는 요 첫 번째 빌드가 여기서도 지금 빌드 중이다 라는 게 보여지고요. 실제로 그러면서 실제로 이게 이 앱스토어 커넥트에서 실제로 테스트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앱스토어 커넥트로 들어가지 않아도 엑스코드 안에서만에서도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하고서 결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게 엑스코드 클라우드의 굉장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 시간이 걸리네요. 이건 약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여기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다 되는 동안 여기엔 이제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잠시만요. 네 빌드랑 테스트 결과 같은 게 이런 식으로 엑스코드 클라우드 안에서 나오고요. 그 빌드 하나하나에 대해서 개요나 세부 사항을 모두 다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일단 이 엑스코드 클라우드가 테스트를 하는 시작 조건을 자체에다가 코드 푸시를 걸어놨고요. 시작 일시 3시 9분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대기 시간 빌드를 하기까지 푸시가 되고 빌드를 하기까지의 대기 시간이 11초였다는 거고 지금 이 테스트를 하고 빌드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지금 3분째 지나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아 지금 이렇게 빌드가 완료가 됐고요. 이런 식으로 경고. 그러니까 앱을 실행하는 데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오류가 발생할 뭔가 가능성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은 사실 여기 엑스코드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안에도 이렇게 충분히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확인할 수 있고 혹시라도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 여기 오류에 빨간색으로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실제로 딱 확인을 하고선 개발자가 수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그 보면은 이제 어떤 부분을 테스트를 했는지 뭐 컨피규어 뭐 했는지 체크했는지 뭐 엑스포트 해봤는지 이런 걸 다 세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여기도 아티팩트 디벨롭먼트 앱스토어 애드혹 같은 거에 대한 테스트 아티팩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면은 일단은 이런 식으로 앱스토어에 올릴 수 있는 하나의 빌드가 완성이 됐고요. 이 빌드를 가지고 바로 이제 테스트 플라이트에 올리거나 아니면 배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엑스코드 클라우드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엑스코드 클라우드 강의가 마감이 됐고 다음 이제 마지막 순서인 GitHub 액션스는 이제 다음 시간에 구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